누웠어. 아이고, 너무 귀여워. 저 엉덩이 거들 때면 귀엽잖아요. 실룩실룩. 안녕하세요. 삼겹살 가족입니다. 안 맞아. 밝은데요, 집이 분위기가. 얘 축구 선수예요. 진짜 다바다바래. 골키퍼예요. 봄이 공 어디 있어? 공 가지고. 아까 좀 착하고 병주가 뭐 사람한테는 뭐 던져주라고. 얘 뚱뚱구. 얘는 첫째 딸 흥미입니다. 귀염둥이예요. 그냥 매력 그 자체예요. 오키 오키 빠졌어. 살찐 코끼리 같은데. 아이고. 요미는 막내예요. 애교가 진짜 많고. 빵! 빵! 다시! 다시! 빵! 기다려! 애교 봐, 애교. 빵! 봄이 볼까봐! 네. 빵! 아이고, 아이고. 아, 저거구나. 엄마는 말리는 거 아닐까요? 엄마 밟는다. 이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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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요미랑 봄이가 이제 눈만 마주치면 싸워요. 아차 싶으면은 싸움이 일어나요, 이제 그게. 처음에는 좀 약하게 했었는데 갈수록 이게 강도가 세져요. 요미 엄마 눈 쳐졌어. 아이고야. 엄마 어쩌냐. 올라갔다. 엄마? 어, 엄마가. 아. 자식인데, 저거? 그러게요. 봄이가 난 새끼들이에요, 둘 다. 근데 요미 얘가 그 입양을 갔다가 파양을 당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 집에. 근데 그 후로 봄이가 자기 세계를 못 알아보고 막 문 거예요, 얘를. 오자마자.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죠.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으니까 냄새를 잊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나, 다른 집 개가 내 구역에 침범했네? 하면서 이제 물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2주만 떨어져 있어도 못 알아봅니다. 네, 못 알아보죠. 처음에 그, 봄이는 엄청 세게 물어가지고 요미가 모줌에서 그 피가 쏟았거든요, 처음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고야.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돼갖고 3년 동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아이고야. 아주 봐봐. 왜 이렇게 쫓아다녔어? 그 봄이가 움직이면 그냥 무조건 예. 동선을 따라 동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잠 자다가도 봄이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고 따라가서 냄새 맡고. 너 봄이 말 놀러 와. 야 봄이 놀러 와. 나 무서워서 못 봤지. 되지 않을 때 따라다니는 거? 냅둬 그냥? 봄이가 그 자기를 문 적이 있어가지고 계속 경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위다. 얘 거를 없애고 좀 느낌이 그래요. 이쁨 받으려고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마. 어. 딱 딸이 엄마 쫓아다니는 게 그게 문제구나. 하지 마. 하지 마, 요미.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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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봄이가 피한다. 엄마 싫다는데, 그래.
진척의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게 싸움하고 싶지 않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엄마가? 하지 마! 야, 하지 마!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야! 하지 마! 아, 여기로 붙여야 돼, 진짜. 너 무서워? 괜찮아. 왜 그래? 저건 못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겠다, 엄마도. 왜, 너 왜 그래? 어? 아!